하나 둘. 안녕하세요, 송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호주입니다. 오늘은 부산 미기세 와일드라이프 부산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다 보이십니까? 파도 칠 때마다 이 좀 무섭네요. 이게 언제 올지 몰라서. 근데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하죠. 지금 몇 도 정도 될까요? 32도? 32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존나 멍청하게 남들 셋이 오는데 물을 한 병도 안 챙겼어요. 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그 김박씨 인사 먼저 시켜야죠. 저 인사할 타이밍을 왜 안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박재재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죠, 이제? 네. 저 부산에 한번 놀러 와봤고요. 평소보다 좀 짧을 겁니다. 굉장히 덥고 빨리 수영을 하고 싶기 때문에 빨리 최대한 끝내보겠습니다. 요약인님은 30화인가요? 30화네요. 기념적인 화네요. 그러네요. 30화 기념 부산 마! 부산의 인디맨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박재재와 같이 하는데요. 근황 있나요? 김박재재씨? 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 네. 40일 정도. 40일 정도? 네. 체류하다가 돌아왔고요.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진짜 사람 죽어도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중에 한 명 마지막 기억이 될 수도 있고요. 복불복 할까요? 아무튼 김박재재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저한테 네. 이런 사전 정보를 하나도 공유를 안 해주시고. 아, 찍는다 이런 걸? 아니요, 찍는 것도 그렇고 네. 지금 무슨 바다를 가는데 네. 지금 이 정도 여기는 거의 무슨 개척해서 온 수준이거든요. 네, 모험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예. 두 분은 이제 햇빛을 다 가리시는 선글라스 쓰시고 그래, 그래.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말 존나 길게 하네요. 그러니까. 아, 형 선글라스 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쓰세요, 쓰세요. 아니, 괜찮아요. 형 모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만족합니다, 이제. 그냥 또 공주 씨 뭐 있나요? 아니요. 아, 이거 더워 죽겠는데 이거 그러지 말고. 아, 근데 바람이 또 시원하고 이래서 좋네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주제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네. 네, 바다에 우리가 부산에서 만나기 전에 각자 다른 도시에서 하루 정도 놀다가 부산에서 만난 거잖아요. 네. 네. 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공교롭게 이제 휴가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갔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저번 주 주말에.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 어머니가 계시는 벌교를 하루 놀다 왔고요. 부산으로 왔고. 네. 공주 씨는? 저는 고향. 고향. 순천에서 하루 아니네요. 이틀 있었네요. 이틀 있고. 저는 대전에서. 대전에 하루 있었습니다. 대전은 고향 아닌가요? 대전 고향입니다. 고향에 또 하루 정도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벌교가 또 순천에서 갈아타는 그런 거잖아요. 순천에서 뭐요? 벌교에 가려면 순천을 들러야 되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순천도 응주씨 고향인데 제가 순천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삶에서. 아. 그래서 재밌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또 걷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폭염 주의보죠? 네. 네. 그 더울 때 걷고 싶어서 한 2시간 걸었어요. 미친 짓이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순천에서. 네? 뭐였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정말 되는데요. 이런 거였어요. 좀 통일된 어떤 감상 중에 하나는 확실히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스몰톡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말도 쉽게 걸고 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래쪽이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위쪽도 근데 그게 도심이랑 지방 차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전도 그런가요 그러면? 대전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되게 느리고 천천히 약간 여유 있고 아 그래서 김학재 씨가 네, 저 완전 대전 느낌이 저랑 다 비슷합니다. 대전. 그렇구나. 그리고 약간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대전이 또 그 과학도시 아닙니까? 과학도시죠. 거기 진짜 재밌거든요. 엑스포. 엑스포가 사실 그 죽음의 냄새가 좀 나요, 거기가.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가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맞아요. 박물관 이런 데 가보시면 박제가 그 옛날에 한 박제 있잖아요. 네. 그 그대로 기괴한 거? 진짜 기괴해요, 그게. 어렸을 때 그 과학 페스티벌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 그렇죠, 맞아요. 꿈돌이. 네, 저도 그... 많이 갔었어요. 그걸 물로켓 만들고 물로켓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싱카 같은 거 네. 이제 만들고 조립하고 과학상자 어렸을 때 하셨나요? 과학상자 했죠. 네. 했죠. 근데 대전이 재밌다는 얘기는 좀 생경하게 들리네요. 아 대전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노잼 도시로 밍밍화 돼 있잖아요. 그쵸. 재미가 죽은 거죠 사실. 네?
옛날에 재밌었는데 재미가 죽어서 죽음의 향기 나는 거죠. 아, 이 근데... 갭이 크니까 그 생경함이 보이는 거고. 맞습니다. 어렸을 때 과학의 날 대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과학 경시 대회. 뭐 하셨어요? 저 그거 그 뭐죠? 고무 동력 비행기인가요? 아, 네. 아, 네. 그거랑 물로켓이랑 많이 하죠. 아, 그죠. 성적은 좋았나요? 아니요. 저는 언제나 다 망했어. 그 물로켓 하면 안 날아가고 뿡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게 많아. 밑으로. 네. 그런 거 있었고. 그렇게 많이 했었죠. 김박대 씨는? 저는 실제로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충청남도 과학탐구 경진대회. 경진대회? 네. 거기에서 장려상. 어. 그래서 두 명이서 그 염기성 비누에 관해서 네. 그거를 자연 친화적인 거를 이제 제작하는? 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염기도가 뭐 얼마나 되는지를 네. 추적 관찰하는. 논문을 쓰신 거네요? 그쵸. 관찰일지 네. 같은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그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근데 학교에서 학년에서 두 명을 골라서 두 달 정도를 이제 일지를 작성을 하고. 일지를 작성을 하고, 그걸 이제 제출을 해서 실제 가서 이제 PPT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실상 그 두 명? 두 명 중에 어떤 엄마가 더 똑똑하냐 아닌가요? 아, 엄마가? 아니면 혹은 어떤 아빠가 더 잘 해주냐? 아니에요. 그게 담당 선생님이 붙어요. 그 선생님이 아, 이제 어떤 선생님이 더 잘 해주냐? 선생님이 얼마나 캐리하냐. 어. 네. 선생님 자랑하신 거네요.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고. 어, 대전에 피터 파커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피터 파커. 어, 피터 파커였네요. 저는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거 했었고. 아. 네.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았었다. 과학 얘기가 나와서 좀 빠졌는데요. 네네. 돌아와서요. 네. 제가 순천에 있었던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몰 토크를 잘한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걷다 보면은 되게 작은 소리로 택시가 등 뒤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땅 해요. 하라고. 아, 어. 아 맞아요. 캣콜링을 해요. 어? 야, 타! 너 덥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나는 또 이제 타면 지는 거잖아요. 그쵸.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쭉 걸었었는데 그런 게 또 있었고 벌교에서는 벌교는 진짜로 그 젊은이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완전 시골이죠. 완전 시골이고 완전 어리거나 완전 그 노인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인데 거기 이제 갈비집에 들어가서 사장님을 뵀는데 사장님이 저희 같은 나이대 사람들을 보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갖고 온 그 스탠드업 코미디가 있나 봐요. 스크립트가 있어요. 네네. 스크립트가 있는 게 보이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고개 잘라주시면서 네. 벌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뭐 이렇게 물어보고 어디서 왔냐 물어보겠죠. 어디서 보냐고 물어보고 뭐 서울에서 왔어? 나가면서 이렇게 점점 풀면서 이제 반존대 하면서 이렇게 슥 들어가는 거예요. 하는데 아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벌교의 그 사장님이 벌교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온 줄 알아? 그러니까 어 뭐 왜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섹스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스크립트가 탄탄한 게 느껴진 게 처음에 자극적인 말로 후킹을 하는 거죠. 후킹을 하고 아~ 그런 식으로 감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되게 막 그 약간 덜리토크도 있었지만 네. 약간 좀 민망해질 정도의 덜리토크가 있었지만 아~ 그 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벌교에 대해서 어 그 뭐 여순 사건이나 아 네네 어 그 뭐 초화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많이 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맞아요. 어. 그쵸.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아. 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웅주 씨가 생각이 났다. 순천의 인물이시잖아요. 어. 그래서 웅주 씨가 생각이 났다. 나. 어. 웅주 씨 그 어렸을 때 자기 되게 잘난 줄 알았다면서요. 그랬죠. 지난화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자랑을 하고 다녔나요? 순천에서? 인물 자랑을 하고 다녔나요? 아니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나 순천 사람. 말 안 해도 알지? 아니 없네. 아니죠 그냥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란 말이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와 네, 재수 없었고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안 돼 안 돼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와우. 그래서 순천에서는 뭐 다른 없었나요? 재밌는 일이요? 네. 저 그냥 진짜 쉬기만 하고 한짓만 하고 거의 가족들이 한 거 있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생각보다 웨디맨을 많이 보시고 어. 그래서 거의 그냥 그 피드백만 이틀 내내 듣고 왔고요. 어떤 게 있었나요? 어머니나 뭐 누님이 되시겠어요? 전체적인 건 초반에 그 어떤 날카로운 맛이 좀 줄어들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 전라남도 분이시니까 짜게 드시네요. 짜게 드셔서 아, 짜게 드시네. 어, 짜게 드셔서 좀 짜죠, 평가가. 아,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매운 걸 좋아하신다. 아, 어. 제가 뭐 한 게 없고 그냥 쉬기만 해서 먹긴 했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부산 오기 전에 저희가 순천에서 만났잖아요. 네네. 제가 아, 그 설탕 콩국수를 먹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호들갑 국수가 됐죠 이제? 저한테 이제 다섯 번 이상 말하는 순간 호들갑이 붙습니다. 아명이 붙어요. 아, 이거 드셔보셔야 되고. 네. 제가 그래서 불러서 점심을 같이 먹을까 했는데 아니 근데 뭐 지금 부산 가서 한 4, 5일 같이 있을 건데 네 맞아요 가족이랑 한 끼 더 하자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재현 씨는? 대전에서 대전의 뭐 소소한 그런 문화를 하나 전파를 할까요? 아 네네 좋아요 대전은 집마다 각자 가는 칼국수집이 꼭 있습니다 하나씩 어. 근데 그게 다 조금씩 달라요 어. 추구하는 그 칼국수의 스타일 근데 제가 저희 집이 다니는 칼국수집을 네. 이제 오랜만에 대전을 부모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네네. 부모님이랑 저랑 그 사촌들이랑 할머니랑 같이 갔는데 제가 막 어렸을 때 한 7살 때 뵀던 사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거기 그 메뉴판이 제 어렸을 때 있었던 그 메뉴판이 똑같이 있고 어... 그래서 한 30년 40년은 최소 된 것 같은데 어... 7살 때 계셨던 직원분이 지금도 계신다? 네 근데 그럼 사실상 직원분 바뀌어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저를요? 아니요 님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좀 기억 7살 때 봤던 사람들이 얼굴을 정확히 기억한다? 왜? 근데 그 장... 사실 잊기 어려운데요? 근데 그 뱀파이어예요? 그 할머니? 뱀파이어 칼국수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한 명이면 네. 의심해볼 만한데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죠 어... 그 뭐 그거예요? 뱀파이어 네. 가족들이요? 아, 네. 할 수 있죠. 대전은 그런 문화가 있다. 한국의 뱀파이어는 칼국수 집으로 합니다. 그지, 그지. 뱀파이어 칼국수가 있다. 좋습니다. 네. 대전 정말 좋은 도시네요. 맞습니다. 부산보다 좋죠? 훨씬 좋죠. 네. 오. 어 이거 논란이 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괜찮죠. 괜찮죠. 마 너 뒤진다. 하나 뭐. 네 자신 있나? 갑니다 바로 자신 있죠 한다이 할래 바로 갑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 넘어갈게요 이번 주 바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바다 얼마 만에 놀러 온 겁니까? 국내 바다로 한번 해볼까요? 필리핀 갔다 오셨으니까 네네 국내 바다? 네 국내 바다면 그 물놀이를 하러 온 건 1년 된 거 같고요 네. 근데 그냥 오는 건 전 자주 가서 바다를 물놀이 하러 온 건 1년 된 거 같네요 어디 쪽으로 가셨나요? 1년 전에 여수 갔습니다 여수 갔고 네. 여수 안 좋아하시잖아요 여수 바다 안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죠. 부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부산으로. 부산 네. 얼마 만에 오셨죠? 부산은 한 그래도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때 와서 뭐 해수욕도 하고? 네, 해수욕하고. 뭐 따로 즐긴 거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그때 오히려 이렇게 자연이나 액티비티 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네. 그냥 뭐 부산 음식, 뭐 부산 술집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느낌이 다르네요. 그죠? 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좀 힘들어야 재밌는 거야. 어, 그렇죠. 몇 년 만에 오셨어요, 부산? 21년도에 왔던 것 같아. 20년 아니면 21년. 아, 아 그래요? 3년 됐다고? 네. 3년 됐다고, 3년. 아, 개월로 말씀하신 거예요? 21년도에 왔다고? 아, 20년도에 왔다고? 4년 전에 네. 왔다고. 21년 전에 온 게 아니고요? 네. 아, 네. 21년 전에 온 걸. 어. 많이 덥죠? 아니, 잘 안 들려요, 파도 소리 때문에. 이게. 지금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좋은데? 지금 좋아.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저는 구국제 때 한번 오고 처음 오는 것 같고요. 네. 그때는 해수욕을 또 못했죠. 좀 추운 날씨라서 못해서 해운대에서만 수영을 하자니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좀 이런 진짜 로컬 사람들 또 위험할 정도의 바다잖아요. 로컬도 쉬쉬할 곳이죠. 그렇죠? 근데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로컬 한 분이 수영하고 계시네요. 어,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와봤고요. 이게 좀 잔잔해지는 느낌이 오면 한번 들어가보려고요. 네. 네. 그렇게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유작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만들고 있는 앨범은 파기시켜주세요. 바로 공개. 아무튼 부산에 그렇게 와봤는데 아 좋네요 진짜. 저 여기 이기대는 처음 와봐가지고 아, 사진만 봤을 때도 뭐 좀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더 좀 임팩트가 확실히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개강구도 막 이렇게 여러 마리 보고 이러니까 좋더라고 수십만 마리 네. 이런 게 좀 신기해 저 수평선 이렇게 쭉 있는 게 그리고 또 뭐 바다에 대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바다 얘기 뭐부터 해볼까요? 바다 음악 이런 거 바다 음악 생각하고 계세요? 네 바다 제가 해봤는데 여러 나라의 바다 말이 있잖아요 언어에 그 바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한글은 바다잖아 네. 근데 뭐 일본어로 뭐죠?
우미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일본어의 바다는 뭔 뜻인데요? 아니 그 똑같죠. 바다는 바다 뜻이죠. 아,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려던 게 그럼 뭐죠? 아 그런 게 있고 네. 네. 씨 이런 거 있고 오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뭐 국뽕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바다라는 말이 진짜 그 넓은 바다라는 말이랑 좀 잘 어울리는 그 발음 같더라고. 아 열려있잖아 다 아로 아로 열려있잖아. 네.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너 그치. 영어 잘하고 네. 너 스페인어 좀 할 수 있잖아? 그쵸? 스페인어로 받아보자. 제가 이런 해변은 플라야? 플라야? 메이플스토리에서 나오는 거 그게 뭐 레무 뭐 이런 그런 느낌 아닌가? 르메? 르메?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어 쪽에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르메인가 뭐 레무인가 뭐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근데 바다랑 어울려요? 안 그러잖아. 근데 그거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그냥 그 이 이렇게 열려있는 게 네. 시원한 바다와 참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다 음악 생각했나요? 네. 네. 바다 음악 얘기 한번 해보죠. 네.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라는 노래를 저는 유치원 때 태권도 학원을 가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테이프로 그 태권도 사범님이 앞에서 틀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셨나요? 뭐요? 댄스 태권도 하셨나요? 아니요. 스타크래프트 바바바밤 빠밤 빠밤 하는 거 있잖아. 바바바밤 빠밤 하는 거 하셨나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뭐더라? 엘리제르비아인가? 그러지 않나요? 아니 엘리제르비아는 빠라바라바라 그거 뭐지? 뭐 뭘 섞은 거더라 이거? 베토벤의 뭐 맞다 뭔데? 제 클래식이 좀 문외한입니다. 어쨌든 바다의 왕자라는 노래를 박명수 씨 얼굴을 모를 때 되게 좋게 엄청 흥얼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 노래가 떠올랐고요. 그래서 바다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 생각이 나네. 아니 사실 제가 그때가 제가 충청남도 당진에서 네. 유년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바다가 있었어. 뭐 바다 생각이 난다면 그것도 맞겠죠? 바다에... 저는 딱히 바다 음악 바다 음악은 딱히 저는 뭐 없어서 바다 저도 없어요. 음악 없으세요? 네. 아니 저는 그냥 바다 얘기를 하면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댁이 고흥이어가지고 네. 바로 해변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또 남해 바다는 뻘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자주 갔거든요. 근데 뻘이랑 이런 기억들이 저한테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가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그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산이랑 바다 중에 뭐가 더 좋냐. 그럼 저는 바다는 아니었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바다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때 2년 전에 속초를 홍크 씨랑 한번 가고 나서 바뀌었다. 네, 그때가 거의 동해 쪽의 바다를 물놀이하라고 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좋다는 걸 좀 거의 처음 느껴가지고 그 이후로 좀 약간 바다가 좋아진 느낌? 좀 그런 게 있네요. 산도 근데 원래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편은 아니셨잖아요. 근데 막 계곡이랑 바다를 하면 뭐 둘 다 그냥 크게 호는 없지만 막 바다를 더 선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바다를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느끼는 게 거의 없었죠. 그리고 가도 친구들이랑 바다 가는 게 처음이 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놀러 간 게 아니고 네. 그 기름 닦으러 태안에 민박을 하고 계신 부모님을 가진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도와주러 갔었던 거고. 노통 시절. 예? 노통 시절. 노통 시절인가요? 태안반도 그 기름 유출은 노통 시절이죠. 노무현 대통령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 아니. 저 그거 고등학생 때입니다. 이통 시절. 예, 이통 시절. 아, 네. MB. 아무튼 태안 기름 유출은 노무현 때인데.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막 무슨 술을 써서라도 하라고 막 그런 짤 있잖아요. 맞는데. 그러면은 1학년 때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어쨌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저도 서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바다가 좀 바다 하면 낮이잖아요. 낮. 네. 근데 낮에 바다 생명 이런 게 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해는 아예 정반대로 죽음과 좀 닮아있어요. 해가 지는 곳이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사람이 좀 기운이 좀 쩍쩍 빠지고 잘하고 싶어요. 아주 확실히 우울한 그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슬퍼지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서해에 놀러 갔을 때는. 그리고 제가 아까 생명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수영을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걸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수영을? 네, 수영을 왜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수영을 하는 순간 일단 숨을 못 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이랑 멀어진 거예요. 근데 물 밖으로 나와서 그 직사광선을 맞으면서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쾌락 같은 거예요, 이게. 완전 공포와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생명을 담보로 한 존나 그냥 도파민 그냥 버튼이에요. 수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동해라는 이런 좀 특히나 이제 남해 이렇게 햇빛도 세고 이런 데는 이제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냥 햇빛만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어디를 더 선호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 극단적으로 저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저는 산 바로 밑에 있는 그 치앙마이에서 네. 오래 있다가 어떻게 보면 바다 완전 대비되는 바다를 온 거거든요.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여행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진짜 산의 그 기운과 높은 그 해발에서의 그런 공기들 공기와 그 분위기 푸르른 그런 숲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아 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여기 해변은 아니지만 어제 해변을 가보고 오늘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예. 그래서 방금 생각한 건데 원피스 말하는 거 약간 산에 둘러싸여 사는 게 네네. 사는 건 약간 산같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산 쪽에 사는 게 좋고 예. 바다는 약간 이렇게 놀러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런 게 있대요. 그 늙으면 산으로 가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저도 이것도 어디서 들은 건데요. 젊은 사람은 바다를 정복해야 될 것이라고 인지를 한대요. 아. 근데 이제 나이 좀 들면서 공포로 느껴진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바다가? 산으로 더 가고 이제 산은 기본적으로 날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 나를 방어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맞아. 그렇다고는 안정감이 있어. 확실히.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고 우리 또 젊으니까 그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네요, 바다 오니까. 전 산도 뭐 좋아하긴 하지만 전 산도 되게 공포스럽던데. 아 맞아, 근데 산도 더 무서워. 나 산이 훨씬 무서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그 벌레들 쌩 울 때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한국도 물론 산과 바다 좀 위험한 곳도 있지만 그 진짜 비할 때도 못하는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그런 데는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못 있죠. 이런 데 이렇게 바다 한번 치면 한 명 없어지고 맞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한 명 치면 두 명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외국 서퍼들이 양양 가가지고 여기가 왜 서퍼 비치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그래요? 파도가 안 치는데 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이게 최고인데. 그렇죠. 한국화 되면 좀 귀여워지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새나 뭐 이런 이런 것들 다 귀여워지잖아요. 파도 마저도 그러지 않나 싶네요.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속초에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그때 우리가 동호해변인가 그랬었어요. 네네 맞아요. 동호해변 거기가 한 가슴에서 목 높이로 쭉 갔잖아요. 네네. 되게 멀리까지도 이 정도 높이였잖아요. 네. 한 번 더 올라가죠, 이렇게 나가면은. 그래서 딱 거기서 사실 큰 스케일로 보면 완전 해변에서 요만큼 온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되게 멀리 나온 것 같잖아. 거기서 딱 목만 꺼낸 상태로 수평선을 보는 그 맞아요, 맞아요. 공포감과 그런 게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을 향해서 살기 때문에 불만족을 자기한테 짊어지는 게 어느 그 액티비티가 된 거죠. 그래도 자연이라는 게 또 이게 내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겠다라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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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감을 확 주죠. 그래도 조심할 건 조심하고 살아야 되니까 안전하게 돌아갑시다. 맞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거 그런 겁니다. 그 표면 장력 이용해가지고 물 조금씩 쏘는 거 있죠. 네. 넘치면 게임 끝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적당히 잘 하면서 즐기자 이겁니다. 그 바다 마무리 누가 하실래요? 아 마무리 하시죠. 네가 해라. 아나 바다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아! 나! 아니! 아! 아! 아끼고! 나! 나누고! 바! 바꿔 쓰고! 다! 다시 쓰자! 다시 쓰자! 소중한 자 문흥주 지구. 아! 아저씨! 나! 나는요! 바! 바다가! 다! 다 좋아요. 아 좋네요. 좋습니다. 좋네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진짜 못하시는 분인데 네. 잘하셨네요. 생명이 빚이 이제 에너지가 최대한 해봤습니다. 받으니까 바다의 기운 왔네요. 아무튼 조금 이번에는 좀 짧게 했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용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용기를 주는 음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 질풍가도 들어라. 야 근데 너 진짜 대단하다. 아직까지 인디 음악 하고 한다 이런 말 하잖아. 그 나이에 그 나이까지 좌석을 아직도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아 근데 방금 그 말을 팟캐스트에서 하신다는 게 정말 용기 있네요. 아 맞아 맞아.